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지난 시간에 믹스캐스트 4. 네. 외관을 이제 살펴보면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실제로 이제 그 기능들을 저희가 방송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. 네.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네.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 피지컬만 보기 위해서 뭐 미디를 찍거나 이런 거는 패스했고요. 오늘 네. 어쿠스틱 기타 한 대와 보컬 하나로 사운드 모니터만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바로 들어볼까요? 일단은. 아, 오늘은 저거 먼저 네. 들어보고, 먼저 들어보고 조작을 할게요. 네. 자, 오늘의 시연곡은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 네. 준비해봤습니다. 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해상도가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 모니터와 조작을 동시에 네. 좋아요. 자, 이거 그러면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. 사운드가 네. 생각보다 좋죠. 되게 그렇죠? 녹음하면서 오, 모니터가 되게 괜찮은데 생각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역시 타스카면 타스카입니다. 네. 톤이 따뜻하네요. 214인데도 불구하고.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 네, 아주 은총 씨가 자, 마이크 사운드가 잘 들리시죠? 지금 네.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마이크는 여기 있는 핀 마이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214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마이크 볼륨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올라가고요. 네,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려놓고 뮤트를 누르면 안 들리겠죠. 뮤트를 해제하면 들립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우리 적재님의 그 노래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?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, 일단 이만큼만 네, 너무 많이 듣진 않을게 네, 자, 이렇게 들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자,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나랑 같이 별 보러 갈래? 이러면서 네, 별을 정말 이렇게 보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별을 아주 잠깐 보는 방송 네, 그러다가 뭐 네, 이렇게 띠 자, 네, 볼륨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이 조작하다가 사운드 소스 다 날려버렸습니다. 지금은 뭐 하나 녹음하죠 뭐. 네, 해볼게요. 여기 네. 여기 들어오셔서 네. 기본 설정 있죠. 여기서 패드 녹음. 어, 좋네요. 해볼까요? 네, 여기 사운드 소스. 네, 녹음을 했고요. 이 지금 이 패드 모양으로 적혀 있는 이 패드가 있잖아요. 네. 여기를 좀 올려주시고. 아, 방금 전에 들어. 사운드 소스. 네, 이렇게 녹음을 해놨습니다. 사운드 소스 이런 식으로 좋아요. 뭐 네.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.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뭐 각종 뭐 효과도 넣으실 네. 수 있고 녹음한 것들이 네.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제가 아까 제가 촬영 전에 잠깐 녹음했는데 그러면 버즈비 버즈비 그런 말이에요. 버즈비 네. 네. 네 아주 귀엽네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소스들을 이제 저기도 대입하실 수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저희가 아까 그 다 껐는데 조작을 하면서 그 컴프레서나 그런 그 오디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. 그것도 한번 화면 네. 보여주시죠. 자, 지금 마이크죠. 지금 여기서 소리 설정 들어가시면 네. 지금 통 소리 설정 이런 식으로 소리를 여기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그 톤들을 고르실 수도 있고요. 네, 효과 다른 효과들도 줄 수가 있죠. 네. 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운드가 다채롭게 변합니다. 그 또 다른 효과들 그거 다 들어가고 기본 그 자세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렇죠. 그러면 뭐 네.
다채롭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딱 연결 뭔가 사운드가 그 내추럴하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이펙터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금 그 소스에 어떤 이펙터가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원상 복귀 시키고 싶으시면 이걸 네, 다 그냥 바이패스 다 꺼주시는 거죠. 네, 이러면은 원래 끝났습니다. 네, 자 되게 직관적이죠 진짜로. 네,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이고도 그리고 의외로 기본 피지컬도 좋았던 타스캠의 사운드 소스. 네, 사운드 소스 믹스캐스트 4였습니다. 사운드 소스. 사운드 소스. 고만해. 네,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믹스캐스트 4 같이 보셨고요. 네, 많은 그런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신 방송하시는 분들. 그리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뭐 지금 작곡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추천해 드릴 일은 없겠지만 그죠.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유튜브 한번 같이 병행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되게 재밌게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외부 악기를 또 연결을 하더라도 되게 편하겠죠. 네.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음악을 하시는 분이 또 이거를 쓰시게 된다면 훨씬 더 활용도는 더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아주 재미있는 악기 타스캠의 믹스캐스트 4 같이 보셨고요. 다음번에 또 이런 재미있는 방송용 기어들도 준비되는 대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